어, 지호야, 일로 와. 여기서 뭐? 아, 이 새끼가 왜 저래? 오빠, 오빠는 하루 종일 뭐해? 그냥 자, 산소 낭비하면서. 깨면? 밥 먹고 똥 싸고 또 자. 여기 밥 먹자 이제. 존나 부럽다. 내가 오빠처럼 사는 게 꿈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? 야, 너 이미 꿈을 이뤘어. 벌써 몇 년 됐어 그게. 얼마나 더 먹고 싸고 처자야 그 꿈이 이루어지냐. 와 진짜 진짜 한심하다 형. 아가리 좀 닥쳐. 지도 사무소에서 갠시대학간 새끼가 존나 어이없네. 야, 이 대학 가서도 혼자 변기물에 밥 말아먹는다며. 네가 잔치집에서 안 맞아봤지? 어? 에이 자, 자. 그만해. 어떻게 계속 할래? 아니면 이거 받고 좀 조용히 밥을 먹어? 새끼들이 말도 안 끝났는데. 아, 육회가 어디 갔나 했더니. 너는 여기 왜 왔냐? 김밥 중국까지. 아, 나는 김밥을 못 끊겠어. 공부할 때 하도 먹어서 그런지 중독이 됐나 봐. 그래, 많이 먹어라. 형은 요새 뭐해? 용남 오빠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똥만 싼대. 좀 부럽지? 야, 용남이 좀 갓난 애기냐? 그런 삶이 어딨어? 왜 사람 새끼야? 형 걱정하지 마. 지금 잠깐 안 풀리는 것 뿐이지 다 잘 될 거야. 어? 야, 그거 요즘 유행이냐? 뭐 밑도 끝도 없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거? 야, 사람들이 너 싫어하지? 넌 그거 모르지? 아니야, 나도 알아. 나 죽이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. 렌즈 보고 웃을게요. 하나, 둘, 셋! 이야, 정말 부럽습니다.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의 가족들은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!